황당과 당황의 차이는 뭘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당은 뭐고 당황은 뭐냐? 네. 옛날에 무슨 뭐 그런 유머 책에 있었던 뭐 그런 얘기인데, 황당은 내가 트럭 뒤에서 똥을 싸고 있는데 트럭이 가버리면 앞으로 확 가버리면 황당. 그리고 싸고 있는데 트럭이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기 시작하면 당황. 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황당과 당황. 네. 어이 없는 게 황당. 네. 그리고 약간 놀람이 섞여 있는 게 당황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어때요? 그렇죠. 아까 그 상황도 약간 그런 거 같으니까. 황당한 건 약간 허망한 거고, 당황스러운 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약간 그죠. 약간. 예.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하다와 예민하다, 네. 기민하다 이런 네. 이야기들. 네네. 조금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약간 용도가 조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어렵죠, 진짜. 민감하다. 민감하다, 예민하다. 예. 순수하다, 순진하다도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걔는 순수한데 순진하진 않아. 아, 약간 네.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럼 갑자기 요거는 어떻게 이제 연결하시려고 요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아, 당황스럽네요. 이런 게 당황.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렇죠. 네. 예, 이럴 때는 황당하시겠죠. 예, 이런, 황당하죠. 도대체 왜 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야마하에서 갑자기 200만 원대에 아, 그렇게 연결하는 코어가 나왔다고 해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만. 네. 근데 야마하에서 황당한 기타를 만들 리는 없다. 야, 좋네요.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리뷰를 진행해 보고자 이제 당황과 네. 황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야마하의 200만 원대라는 거는 다른 브랜드의 진짜 완전 뭐 4,500만 원대 하이엔드 레벨을 맞춘다라는 거의 그런 기대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야마하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대가. 사실 우리가 LL16을 기준점으로 놓고 치면서 100만원대 초중반 이 정도의 가격대가 야마하의 가성비가 가장 빛이 나는 그런 가격대인데 여기서 그 위로 올리는 건 야마하한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했다간 그 밑에 모델들의 해를 미치는 자충수가 될 수도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가격대인데 어쨌든 코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코어로 기타를 하이엔드로 만들면 돈이 확실히 더 나오긴 합니다. 어쩔 수 없지. 테일러에서 뭐 그런 봤던 그런 맞아요. 것 같지. 그리고 또 코어로 잘 만들잖아요. 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매력 있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야마하에서는 돈을 건속가 237만원에 할인가 189만원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가격 정책에 있어서는 초강수를 두면서도 맞아요. 그래도 뭔가 괜찮은 기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만든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위에 이제 LL36, 56 이런 것들은 거. 보면은 조금 뭐랄까 실효성이 있는 모델이라기보다 그냥 모터쇼 할 때 컨셉카 같은 느낌으로 우리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한번 역량을 자랑한 모델이었다. 인스턴트한 모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A4K 같은 경우에 지금 제작 의도 자체가 그런 뭐 어떤 이벤트성으로 만든 모델이 아니고 그 위쪽에 최상위 모델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맞아요. 그런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운드가 날지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A4K 리미티드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4cm 두께 112mm 좀 얇고요. 76mm 고플레 듀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디셔널 웨스턴 바디 그리고 커드웨이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드레드넛보다 약간 컴팩트하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리드 하와이언 코어 탑, 솔리드 하와이언 코어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3플라인에게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요. 에보니 타입 노브와 네, 너트는 43mm, 유레아 너트, 지판공열 반지름 400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50mm입니다. 시스템 71 SRT2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 바디는 글로스, 4개는 매트 피니시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자,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전 시간에 계속 무거워서 네. 14 04. 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전 약간 이제 좀 확신은 없어요. 이야, 아, 큰일 날 뻔했네. 2대2네요. 네, 그렇습니다. 2대2입니다.
오늘 팽팽하네요. 어, 저 힘이 좀 힘이 없어져가지고. 네, 오늘 그 16이야. 오늘 사실 굉장히 소소한 1배판인데 지금 2대2까지 왔으면은 정말 소소하게 끝날 확률이 큰 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니면은 맞아요. 여기서 무승부를 해가지고 2월이 되든가 뭐 둘 중 하나겠네요. 네. 소소하게 끝나든가 2월 되든가. 2대2.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2대2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어? 기분 좋죠? 네. 좋네요. 네, 이렇게 살랑살랑 들어오는 저음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핑거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하이 영역 때 배음이 좀 있어요. 네네. 뭔지 아시겠죠? 그죠? 좋은데?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네요. 네, 가격대가 걱정인 기타였는데 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소리는 잘 나왔습니다. 야마하는 항상 뭐 빠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항상. 근데 기본적으로 미들이 땡땡해요. 미들 로우 쪽이. 코아라서 조금 더한 거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미들 좀 줄여볼게요. 네. 줄였는데도 있긴 있네요. 미드 그 빼볼게요. 꽁 하는 네. 그 미드 있죠. 이게 오히려 앰프 없이 듣던 사운드랑 흡사합니다. 약간 코어가 있죠. 네. 그 느낌이. 좋습니다. 좋아요. 핑거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힘은 좋네요. 미드를 다 뺐는데 이 사운드죠 지금. 어때요? 어, 저는 앰프 톤이 조금 그 날쿠스틱의 그 매력을 조금 다 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제 생각도 좀 그래요. 네네. 이게 더 무거운데요? 뭐 사운드.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운드가 나는데 앰프 사운드가 그 날쿠스틱 톤이 워낙 이제 매력적이고 지금 맞아요. 이 코어의 디테일이 진짜 잘 살아있는 사운드였거든요. 맞아요. 살랑살랑 기분 좋은 사운드인데 그 매력이 앰프에 꽂는 순간 어느 일정 부분 좀 가감되는 네,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 그 매력을 고스란히 살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건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오랜만에 드라큘라 앤 프렌즈. 네, 드라큘라 앤 프렌즈. 파트 2. 네, 코어 드라큘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찐한 미들 감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에 이제 드라큘라 올렸을 때 굉장히 재기발랄한 강하죠. 그런, 네, 그런 드라큘라가 나오죠. 잘 어울렸습니다. 곡과 기타가 잘 어울렸어요.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조금 뭐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기타 자체를 잘 만들었는데 그게 앰프에서 표현이 조금 원래 가지고 있던 매력보다 좀 덜 되는 게 좀 아쉬워요. 더 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명호 씨는 어떠세요? 비슷합니다. 그 뭐랄까 LR16을 워낙 잘 만들었어요. L 시리즈를 너무 잘 만들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A 시리즈도 잘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K 코어를 쓰면서 이 코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통소리는 되게 좋아요. 엄청 좋은데 맞습니다. 앰프 사운드가 약간 미들이 좀 많은 느낌이 있네요. 네. 원래 야마하 사운드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밥을 뜨자마자 첫 술부터 배부르기가 뭐 그렇게 그렇죠. 쉽겠냐마는 야마하가 어쿠스틱 기타의 코어가 메인인 라인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가 네. 첫 시도 이 정도의 사운드를 뽑아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아무리 우리가 야마하의 팬이고 야마하를 좋아하는 그리고 가성비로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추천하는 그런 리뷰어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에 대한 노하우는 조금 더 쌓아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일러의 코어를 칠 때하고의 그 안정감의 느낌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좋은 기타고요. 그리고 돈이 왜 높게 책정됐는지도 알겠지만 조금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중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야마하의 코어는 숙제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어가 다소 부족한 코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89만원이요. 네, 점수 몇 대 몇? 7.5, 7.5. 네, 우리가 야마하의 앞에 7 주는 거 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오늘은 뭐 아직까지는 좀 발전의 여지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부스트를 좀 할 수 있도록 펌프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코어 모델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디가 콘서트 바디로 바뀌어요. 콘서트 바디로 똑같죠? 바뀌면서 나머지 스펙들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전장도 줄어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운드의 생김새가 바디 하나 사이즈 달라지는 거에 의해서 되게 많이 바뀐다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약간 다른 모델로 보시고 A4K 그리고 다음 시간이 A 콘서트 AC4K란 말이죠. 여기에서는 앰프 연결했을 때 어떤 소리 나올지 또 몰라요. 네. 만약 여기서 밸런스가 좋다면 다시 8.1로 치고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코어는 사운드의 그 질감이 진하기 때문에 바디가 작았을 때 오히려 더 컴팩트하게 사운드가 케어가 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야마하에서의 전략은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다음 시간 AC4K 네. 기대하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